안녕하세요. 제주 낚시 달인 바다 낚시 강습 전문 두모리의 피싱샵 대표 최재헌입니다. 저는 국내 최초로 바다 낚시 입문자와 전문 낚시인의 양성을 위한 바다 낚시 강습 전문 두모리의 피싱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갯바위 낚시를 제대로 배우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연락을 주십시오. 성실하게 강습하여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애깅에서의 원줄, 즉 피줄을 선택하고 구입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인의 애깅 수준에 맞는 가성비가 좋은 합사를 낚시 전문점에 직접 방문하셔서 요즘 애깅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합사를 추천받는 것이 쉽고도 빠른 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애깅 로드에 애깅 릴, 합사까지 구입을 하셨다면 애깅 릴의 합사를 감는 방법 및 그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합사와 나일론 원줄을 릴에 감는 방법은 각각 다른 방법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같은 합사나 나일론 줄이라도 그 굵기에 따라서 역시 다른 방법을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 합사는 원줄과 달리 관리만 잘 하게 되면요, 1년 정도는 사용이 충분하므로 최초에 릴을 감을 때부터 신경을 써주셔야만 관리가 잘된 합사로 애깅낚시의 실력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합사는 최대한 빡빡하게 감아줘야 합사 꼬임이 잘 안 생깁니다. 여기서 합사 꼬임이란 합사를 이용한 캐스팅 시에 수풀에 느슨하게 감긴 합사가 덩어리로 이렇게 뽑혀나가면서 서로 엉켜버리는 현상을 말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코팅이 잘 된 고가의 합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얇은 합사를 지향하고 있는 요즘의 애깅 낚시 패턴에서 합사가 수풀에 빡빡하게 감기지 않는다면 캐스팅 시에 곧바로 엉켜버리게 됩니다. 그때 애깅꾼이 여분의 수풀에 미리 합사를 감아놓지 않으셨다면 그날의 애깅 낚시는 포기해야만 하는 곤란한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1호 이상의 합사는요, 조심히 잘 풀어주면 어느 정도 원줄을 회수할 수도 있지만요, 약 0.85 이하의 합사를 사용하게 되는 애깅 낚시에서는 한번 합사가 엉켜버리게 되면 어두운 밤에 후레쉬를 비추면서 꼬인 합사줄을 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경우에도 합사를 애깅 초보꾼일 때는 애깅률에 조금 헐겁게 잘못 감았다가 캐스팅을 하자마자 바로 합사가 엉켜서 뽑혀나가 눈물을 머금고 새로 구입한 합사를 또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끊어낸 합사야 비싸기는 해도요, 낚시점에 다시 가서 구입하면 되겠지만요, 한참 무늬들의 입질이 들어오는 피크타임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를 경험하고는 합사를 잘 관리하는 방법이 매우 궁금해졌었습니다. 이제는 합사 엉킴이 없이 계속 애깅을 즐기게 되었는데요. 가장 기본이 합사를 처음 사서 수풀에 감길 때 촥 달라붙도록 감아주는 겁니다. 먼저 수건 하나와 물을 담은 통을 준비합니다. 집에서는 물이 튈 수가 있으니까요, 깊은 물통을 준비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릴을 릴 시트에 연결을 하고 책상이나 바닥에 릴의 베일을 열어둔 후에 잘 묶어줍니다. 합사를 두 번 꼬아서 수풀에 감고 한 세네 번 정도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양쪽 줄을 바깥으로 서로 당겨서 원줄이 수풀에 바짝 당기도록 합니다. 손잡이를요,
배꼽 아래쪽의 단전에 고정시키고, 한 손은 릴에, 다른 손은 낚싯대와 수건을 함께 아래로 놓고 감아줍니다. 이때 물이 적셔져 감겨 올라오는 합사줄의 물이 수건에 닦아지면서 릴에 착착 감기도록 꽉 잡아줍니다. 요점은요, 합사가 물에 적셔져서 스풀에 촥 붙어서 감겨지도록 하는 것이 그 원리인데요. 굳이 원줄을 물에 적실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혼자 합사를 감을 때에는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한 감김 효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인 1조로 하여 도와주면서 합사를 감으면 합사가 훨씬 촉하고 감깁니다. 이번에는 2인 1조로 서로 협력을 하면서 합사를 감는 방법입니다. 한 명만 도와준다면 합사를 물에 담가서 혼자 감는 방법보다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부터는 지속적인 합사 관리가 에깅 실력을 좌우합니다. 에깅 낚시라는 것이요, 무늬들에게 입질을 받을 때까지 새로운 포인트를 캐스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낚시이기 때문에요. 잘 관리된 합사로 캐스팅을 한다면 남들보다 멀리까지 원투가 되어 집어를 할 수가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먼저 점령하게 되며 쫙 펴지고 잘 코팅된 합사는 애기의 자연스러운 착수와 액션에 매우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부터 합사 관리법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스풀에 단단하게 감겨진 합사는 포인트에서 철수 시에도 반드시 장거리 캐스팅을 한번 한 후에 장갑으로 원줄을 바짝 잡고 당기면서 바닷물을 털어주면서 감아줍니다. 이후 집으로 복귀하셨을 때에는요, 갯바위 낚싯대와 마찬가지로 낚싯대의 가이드에 염분 중화제를 뿌리면서 릴에도 합사에도 흠뻑 젖도록 뿌려줍니다. 이후 약 10여 분 후에 마른 수건 등으로 염분 중화제에서 묻어져 나오는 염분을 스프를 쫙쫙 눌러가면서 한번 제거를 해줍니다. 약 10여 분 후에 같은 동작을 반복하신 후에 릴을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되는 겁니다. 합사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최초의 코팅 상태나 합사의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는 수풀에 처음 감긴 세줄 상태인 합사를 반대편으로 꺼내서 다시 감고 세 줄처럼 한번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초보 애깅꾼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헐겁게 감긴 합사가 캐스팅 시에 엉켜서 쏟아져 나가는 현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합사를 단단하게 감는 방법과 사후 관리법에 대해서 영상과 함께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가의 원줄을 최대한 세 줄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잡은 고기를 놓아주면 반드시 큰 손맛으로 다시 보답을 합니다. 웬만한 사이즈는 다시 바다로 돌려 보내주세요. 바다낚시 강습 전문 두모레 피싱샵 방송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